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법 요약집 548페이지를 보시면 등기사항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 등기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등기사항은 등기법이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란 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등기이기 때문에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와는 등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하 사유 중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의 등기로서 직권말소되며 그다음에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출제 비중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해마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상 등기상은 실체법상 등기상과 절차법상 등기상으로 나눠지는데, 실체법상 등기상 주로 민법 186조, 즉 법률 행위로나 물권 변동과 관련된 것이고, 절차법상 등기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한 등기 능력 있는 상을 말합니다. 양자의 관계는 실체법상 등기상과 절차법상 등기상 서로 일정한 연관이 있는데, 실체법상 등기상의 범위가 이만하다면 절차법상 등기상은 그걸 포함해서 더 범위가 더 넓은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상을 A집합, 절차법상 등기상을 B집합이라고 하면 A는 즉 실체법상 등기상 모두 절차법상 등기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상은 자 전부 절차법상 등기상이 되지만 그 역은 반드시 성립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등기상을 보시면 자 구체적으로 등기할 물건과 등기할 권리 변동 이렇게 나눠지죠. 등기할 물건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할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등기할 권리 변동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건이란 것은 부동산을 의미하고, 즉, 등기로서 공시하는 물건은 부동산이죠. 이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이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 대상되는 물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즉, 부동산 등기법 취급하는 물건은 이 토지 건물, 요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는 여덟 가지,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어요. 이때 소유권에서 환매권이나 신탁 등이 다 소유권 관련된 것이고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총 여덟 가지 권리가 있고 권리 변동 모습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부터 해서 이전, 설정, 그다음에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여섯 가지 권리 변동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보존 등기 해야 됩니다. 건물을 팔았어요. 자, 무엇으로 팔았냐? 건물 팔았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원인별로 여기서 매매냐, 상속이냐, 유증이냐, 진정명 회복이냐, 수용이냐 등등 원인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건물에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죠. 돈을 갚았다. 말소하겠죠. 이런 등기들이 계속적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등기할 물건과 권리와 권리 변동 모습 나눴을 때 물건 중에서 특히 토지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자 지적에서 토지는 일필지단으로 등록이 됐죠. 그리고 사건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목적이 되지 않은 공유수면화 토지, 즉 최대 만조세 밑에 있는 토지는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것이며,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등기 대상이 된다. 과거 하천구구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런 하천부지도 등기 대상이 되지만 단 용익권 등기를 못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죠. 토지 중에서 이 하천부지. 하천은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익권에 대한 제한, 용익권 등기는 못한다. 용익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권리를 등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법상 도로도 토지로서 등기합니다. 공용 제한을 받고 있지만 등기대상이 되며 제방, 이 방조제 있죠. 이런 제방도 등기대상이 됩니다. 토지로서 등기합니다. 제방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죠. 지적에서.
이렇게 토지 관련돼서는 이 정도 보시고요. 건물은 한 개 단위로 이렇게 등기하되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요건은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첫째 외기분단성, 즉 지붕과 벽,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착성,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반영구성,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지 일시적인 건 안 된다는 거죠. 용도성, 그 건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외기분단성 중에서 주유소 캐노피 같은 경우는 주유소 닷집이라고도 하는 건데 주유기를 주유기 위에는 지붕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주유기가 있습니다. 그때 벽이 없죠. 그래서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참고로 개방형 축사라는 것은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넘는 겁니다. 이러한 개방형 축사는 원래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즉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축산농가들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등기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이런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방형 축사는 비록 벽이 없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정착돼야 되는데 컨테이너 같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컨테이너 건물은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없죠. 그리고 뭐 토지에 정착된 게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다든가 이런 것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지속성인 반영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반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으며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처럼 자 보여주기 위한 집이지 그의 주거용을 쓰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은 등기할 수 있는 주택이 즉 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즉 구분건물에 가면 전유분과 규약상 공용분은 등기능력 인정되지만 복도나 엘리베이터실,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분은 등기능력이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서 특히 처분 제한이 등기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며 당사의 약정으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금전 채권의 가압류, 또 처분 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것이 다 처분 제한 등기인데 특히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있어도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즉 절대적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뿐이죠. 가처분 채권자 소송에 승소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뿐이지 처분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를 수리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는 이게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냐 이 차이가 있죠.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민법 186조 즉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효력 발생 요건으로 등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은 즉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은 처분 요건으로 등기죠. 즉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지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점이 나열된 게 민법 187조 예시를 든 자 상속이나 수용, 즉 공용징수인 수용, 판결, 경매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올 때 논점은 등기 없이냐 등기를 해야 되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는 민법에서 배우셨겠지만 이것은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조문 자체에서 등기를 해야 효율이 생긴다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와 달리 법률 행위는 효력 발생 시가 명확하죠. 왜냐하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하기 때문에 그 물권 변동 시점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느냐 사망 시에 그리고 유증 중에서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나눠지는데 이건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유증은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괄 유증은 자기가 가진 재산권의 2분의 1을 나중에 을에게 주겠다. 죽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포괄 유증이라고 하고 특정 유증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부동산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부동산을 특정해서 그것을 사후에 내가 죽으면 내 친구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증하는 겁니다. 즉 유증이라는 건 유언으로 증여한 거죠. 그럼 유언의 효력은 사망에 생깁니다. 즉 생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언자의 처리, 유언 처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유증의 경우는 유증자가 생존 중에는 어떠한 가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망해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포괄유증과 특정유의 차이점은 뭐냐?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물권 변동 관련해서 포괄유증은 자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유증자 사망하면 등기 없이 수증자 앞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 수증자는 상속인과 지위 같은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정 유증은 이것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서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변동 시점의 차이가 있고 다만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이건 뒤에 3장에서 배우겠지만 등기 절차는 자,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걸 말하는데 이 둘 다 자, 등기 절차는 모두 유증은 공동신청이라는 거 공동신청 이때 수증자가 자 등기 권리자는 수증자요 의무자는 상속인 내지 유언집행자 이렇게 해서 공동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증에 따른 등기는 의무자 존재함으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여기 물권 변동 여기를 물어보죠. 포괄유증 민법 187조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은 즉 상속과 같이 보는 것은 요 포괄유증만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합병 이것도 합병 등기 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는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죠. 수용 개시일 즉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입니다. 몇 월 며칠부로 수용한다 했을 때 그 수용한 날짜 이걸 수용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결의 경우에 이것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판결 유일하게 형성 판결만을 말하며 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 주문 형태 가지고 구분할 수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는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오로지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결 확정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경매의 경우 이건 공경매를 말하죠. 대금 완납 시, 대금 낸 날, 그날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했을 때 이 기타 법률 규정은 넓게 해석해서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습법 판례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정으로 시작된 말들은 다 법률 규정을 줄였기 때문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전부 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토지 취득은 등기 없이 공유수면 매립법이죠. 신, 이건 건물 신축을 말합니다. 신축 건물 신축은 판례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해 준 것이고요. 피담보 채권 소멸에 따른 담보 물권 소멸 등기 없이 소멸 시 완성에 따른 그 소멸 시에 해당 권리는 권리가 있죠. 그것은 등기 없이 존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용익 물권 소멸은 등기 없이 무가 무효 취소 해제에 따른 물권 변동 판례가 무효 취소 해제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물권이 복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 187조를 따라 한다는 것이고 분배 농지 사업 완료에 대한 농지 취득이라든가 혼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멸실이라든가 부합이라든가 재단법인 설립 혐의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에서 특히 또 많이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일부 문제 이걸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부 즉 전부는 당연합니다. 권리 전부나 부동산의 전부는 당연히 등기가 되는데 등기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일부 어디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 일부에 그래서 이 일부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일부 이게 부동산의 일부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응용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죠. 권리 일부냐 자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나 건물이 일부냐 권리, 소유권, 지상전세, 임차권 같은 권리 일부냐 보통 이 권리 일부 이걸 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건물이 있다 밑에 한 필씩 토지가 있다 그러면 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어떤
여기 방이 1번 방, 2번 방이 있다. 그럼 하나의 부동산인데 이 건물 중에서 자, 요 1번 방 한 요거 하나만 소유권자는 못 하죠. 부동산 특정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요 부동산 특정 일부를 사용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일부라는 개념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권리 일부 이것을 A 혼자 가지고 있다. 소유권 하나이기 때문에 1부동산 1소유권이죠. 하나의 소유권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죠. 그런데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 둘이. 그럼 어떻게 반씩 나눴으면 2분의 1씩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권리 일부. 지분. 이게 부동산 일부. 이렇게. 특정 일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죠? 권리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죠. 권리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으로 소유권 일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 일부냐 나눴을 때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냐 가시적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한 겁니다. 눈에 보인다. 즉 자 부동산 특정 일부 눈에 보이죠.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장님이라고 한다 했죠.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볼, 눈이 있으면 다 보이죠. 보이면 뭐가 되느냐. 사용수익이 돼요. 그래서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은 이런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이 됩니다. 물론 용익물권 설정할 때 도면을 첨부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일부일 때 도면이 따라가는 겁니다. 권리 일부, 눈에 안 보이니까 사용수익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소유권 일부, 지분 위에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아무것도 못 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사용수익 못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리 일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안 되는 부분들에 안 되는 부분들에 등기 신청했다. 이건 전부 다 등기를 안 해줍니다. 각각. 이유는 전부 다 이게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요때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등 이 소유권과 저당권이 성립 안 하면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가등기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기입 등기 이런 건 전부 다 이전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특정 일부 즉 건물 방 한 칸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일부를 가등기할 수도 없으며 건물 일부를 방 한 칸만 가압류할 수도 없으며 이것만 가처분할 수도 없으며 경매기입 등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분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되고 저 담보 설정이 되니까 지분에 가등기 되고 지분 가압류되고 지분 가처분되고 지분 경매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특정 일부 자 용익권 설정이 되니까 방 한 칸만 전세권 방 한 칸만 임차권 설정할 수 있죠. 또 토지 일부에 지상권 토지 일부에 지역권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분 후에 이 건물 2분의 지분 후에 지상권 보이지 않죠. 사용수익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자, 건물 소유권 일부 하면 뭐냐. 이건 권리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권이라겠죠. 그럼 지분이니까 지분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 일부를 우리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죠. 안 보이죠. 근데 건물이 일부 하면 부동산 일부니까 눈에 보이죠.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되고 요걸 전제로 해서 바로 이게 나중에 지적에서 합병 제한, 등기 와서 합필 제한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즉 부동산 특정 일부 용익권이 설정 가능하므로 나중에 용익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합병을 할 수 있고 합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담보물권 같은 건 합병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하사회 연결됐다는 것도 같이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자 549페이지 보시다시피 거기 권리변동 주의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다 있어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변동 나오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등기사항은 바로 등기법 29조의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대해서 각하사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 사유이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걸 간과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 무효의 등기죠. 그리고 등기와는 일정 절차를 통해서 전부 다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려요. 이해관계인은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사항이 어떤 거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하고 이후 각하사유 물어보는 문제하고 다 나중에 직권 말소 문제와 다 연결됐다. 즉 당연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 직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연결됐으니까 그 내용 중에서 549페이지 그 도표를 보시면 등기할 수 없는 물권 변동은 부동산 특정 일부 이전이나 저당권 자 부동산 일부 여기 일부에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권리 지분에 대한 용익권, 여기 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공동상속 중 1인이 신청한 자기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나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전원명의 본등기는 안 되고 지분만 본등기 됩니다. 이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등기에게는 본등기 금지 가처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안 됩니다. 합유 지분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압류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률상 동시 신청할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즉 환매 특약 등기나 신탁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따로 신청하면 전부 다 각하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 각하 사유가 2호 사유가 29조 2호가 있고 이것이 등기 규칙 47조의 10가지를 52조의 10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요약집 뒤에 참고로 어디를 참고로 보시냐면 제가 이걸 자세히 여러분 자주 봐야 됩니다. 이건 규칙 52조 해서 4, 5 여러분들 564페이지 564페이지 보면 이 2호 내용을 규칙 52조에 10가지 열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열거 이 속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하 사유 문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상 문제가 여기와 연결됐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효력 550페이지 가면 등기 효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등기 효력이란 자 등기를 효력을 기준으로 나누면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로 나눈다 했죠. 종국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등기, 예비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는 등기, 현재는 가등기가 있죠. 그래서 종국등기 보통 등기 효력이라면 종국등기 효력을 의미하는 건데 종국등기 효력은 그 여섯 가지 언급하는 겁니다. 즉 권리변동, 물권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권리변동적 효력 내지는 물권변동적 효력 이것은 자 우리 법률행위를 물권변동 즉 형식주의를 취하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외부에서 이걸 인식하는 수단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등기라는 공시수단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권리변동,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은 자 특히 대항적 효력이 의미를 갖는 건 채권인 부동산 임차권이나 환매권 이런 것들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점유적 효력. 여기서 점유라고 하고 점유적 효력,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취득시효기 아닌 단축 효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자 취득시효 기간은 민법 245조 1항에 하면 점유 취득시효는 자 점유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했죠. 이때 단순히 점유를 했다 그럼 20년이 소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게 하면 소유자 등기된 자는 어떠냐? 그냥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했죠. 등기부.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물론 선임이면 과실없이가 추가되지만 요건에서 기간만 놓고 봤을 때 단순 점유는 20년. 등기가 돼 소유자 등기된 자 10년이다. 그럼 왜 이렇게 취득시효의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이 등기 자체가 10년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10년을. 즉 등기가 10년을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주어졌다 해서 이것을 점유적 효력, 다른 말로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점유적 효력 내지 취득시한 단축 효력이 등기에 있고 그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은 이것은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이를 말소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껍데기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체법상 무효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에서 무효의 등기라면 그 등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외관인 껍데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 무효인 예를 들어서 거기 예를 들어놨죠. 전세권 등기가 있다
할 때, 이를 말소하기 전엔 다른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이지만 외관상 이 형식적 확정력이 있어서 그걸 외관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세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에서 무효이득인 아무 효력이 없다면 틀리고 반드시 이런 후등기 저지력 같은 껍데기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등기 저지력은 여러 번 언급돼 기출 지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다. 그럼 등기부에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면 효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만약 이렇게 B 앞으로 전세권을 해놓았다. 이거는 용익물권이니까 존속기간이 있죠. 존속기간 동안은 용익물권이 효력이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되고 나서 전세권이 나갔다 하더라도 외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다른 제3자한테 다시 전세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 부분에 대해서. 왜? 양립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외관을 무효는 비록 이게 효력이 없지만 이 외관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전세권을 다 말소해서 제거를 해놓고 나야, 이걸 제거해놓고 나야, 비로소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만약 시작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이걸 말소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요 다른 등기를 할수 없는 효력이 있다. 이걸 요 밑에 나온 등기를 막고 있다. 후 등기를 저지하고 있다. 왜? 형식적인, 껍데기 효과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확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은, 자, 이것은 제4조에 언급되신 등기법,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즉,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때 순서는 등기 순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등기 순서는 등기를 좀 같은 구, 즉,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여기 동구, 다른 구, 즉, 별구, 동구. 이 얘기는 등기부 구성 자체가 자, 등기기록, 우리 등기기록은,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이 권리는 갑구나 을구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순위와 관련된 건이 권리이기 때문에 갑구나 을구에는 등기부에 기록할 때 항상 이 갑구의 내용을 기록할 때 이렇게 1, 이 이렇게 붙일 때이 번호를 순위 번호라고 그래. 근데 표제부에도 붙일 때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라고 합니다. 표제 부일 땐 표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위가 아니고 표시 번호. 이건 표시 번호. 이렇게 표시 번호. 표시 번호. 갑골고는 순위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1, 2 나왔을 때 갑구나 을구에는 이걸 순위 번호라고 해. 순위 번호. 순위 번호. 권리의 순서다. 그러면 같은 구 안에서 자, 동일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고 그럼 누가 더 앞섰느냐? 이 순위번호 앞선 사람이 우선이다. 즉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소유자 갑인데 여기 가압류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가압류권자 을과 여기 비는 2이니까 동순이냐? 그러면 이렇게 갑구나 을구의 권리를 비교할 때 이걸 서로 다른 구 사이에서 다른 구 사이에서 별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구에서는 동구에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를 가지고 따지고 다른 거는 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 누가 등기를 먼저 접수했느냐 이 접수번호 가지고 순위를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순별접 주등기의 경우 동순별접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했는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것이 등기법 제61조 제2항입니다. 즉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한 등기 순서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는 이런 유일한 다른 규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 조문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요 접수 번호를 순위 번호 받고 나오니까 조심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주등기 그렇다면 부기 등기는 어떠냐? 부기 등기 주등기 순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기 등기 상호간에는 부기 등기 상호간은 그 선후 상호간은 그 자기들 선후 전후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2번의 부기 1호다. 2번의 부기 그럼 이 부기 등기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2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2순위가 동순이냐? 그게 아니고 부기 등기 상호간은 1번이 2번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소 회복등기, 이렇게 회복등기. 말소 회복등기는 말소 전 종전,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종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그 등기한 등기 효력과 관련, 순위와 관련돼서 주등기의 경우 동순별접 꼭 기억하시고, 부호기 등기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가등기는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회복등기는 종전순위를 회복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 이 추정이란 말, 추정, 이름,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했을 때 추정은 입증 책임 문제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하게 인정하는 간주와 차이가 있죠. 추정은 간주보다는 약한 거지만 등기에도 뭐가 있다? 추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추정력, 추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요 등기에 있다면 요 등기에 상응하는 바로 권리관계, 요 권리관계를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결국 추정한다는 입증 책임 문제. 입증은 누가 하냐? 입증은 등기인자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입증해라. 등기 상대방. 상대방이 누구냐?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부정하는 자. 이 부정한 자가 누구냐? 자기가 자기의 권리 있다고 주장하겠죠. 이게 주장자입니다. 주장자. 어떻게 주장하냐? 소송상 주장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부정하는 자가 부담한다, 주장자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가 있으면 이게 상응하는 권리관계, 즉 권리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 표시, 즉 표지에 부여하는 추정 얘기 없는 겁니다. 표지에부는 바로 뭘 근거로 만들었다? 대장을 근거로 만들었어. 대장도 추정 얘기 없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를 추정한다 했기 때문에 자 거기서 이것은 권리 추정하는데 학설, 통설 판례가 인정하고 명문으로 규정한 건 아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설 판례가 인정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력이 미친 범위에 대해서 자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 나눴을 때 물적 범위, 인적 범위 중에 물적 범위는 직접적인 첫째 권리적 법, 그 다음에 절차적 법, 그 다음에 원인적 법. 이 세 가지 중에서 판례는 원인적 법까지 추정합니다. 학설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 권리적 법, 어떤 권리가 있으면 어떤 등기가 있다. 그 상하는 권리관계 이런 존재하는 추정하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로 등기 있다. 소유권이 있는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적 법은 그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했기 때문에 절차적 법도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즉 그것이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자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인적 법. 등기부에 등기 원인을 기록하고 원인증명 정보를 제출하죠. 그럼 등기관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 법도 추정된다. 즉 만약 원인이 매매라고 썼다면 적법한 매매가 있었던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적 범위가 첫째 권리적 법, 두 번째 절차적 법, 판례에 따르면 등기 원인적 법까지 추정한다. 그 다음에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미친다. 그 다음에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은 규정, 이곳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죠. 자, 이것 관련해서 자 민법 200조 조문 내용이 추정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적 효력 내 추정력, 그래서 여러분 점유적 효력과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점유적 효력은 취득시 위한 단축식 전 효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법 200조의 점유적 법 추정, 이것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유는 동산의 공시 방법이야.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소 공시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은 이 점유에 대한 적법 추정 규정인 20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상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하기 때문에 어떤 보증서 등 위조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의 경우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진다는 판례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맨 앞에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생략한 걸 모두 생략이라고 합니다.
건물 신축했다. 그럼 신축했으면 원시축이 되겠으므로 이 사람이 원래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보존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원래 양수인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간다면 신축한 사람은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B가 자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맨 앞에 하는 이 보존 등기 생각해서 모두 이건 모자 할 때 모자 머리 모자예요. 맨 앞머리를 이걸 생략한 거예요.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8년은 실체 관계와 부와 합하면 유수를 인정해 줍니다. 그때 모두 생략 등기 경우 등기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에서 맨 앞에 가 보니까 그럼 제3자가 볼 때 얘가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는 것은 B가 원시취득자인가 보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분쟁이 생겨서 양도 사실 부인은 난 매매한 적이 없다든가 계약 해제했다든가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그러면 B 입장에서 자기가 신축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 보존 등기에서 B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다. 자기가 신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된 거죠. 그래서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 밝혀졌으므로 이때는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추정력이 깨진다. 추정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추정력이 있으면 입증은 상대방이 하는데 추정이 깨졌으니까 스스로 등기인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두 생략등기 경우 양도인이 양도 사실 부정하면 부인하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 경우 명의자 측에서 양수 사실 입증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 표제비 등기라든가 가등기나 즉 종국 등기가 아닌 예비 등기인 가등기나 가공인물 실존하지 않은 가공인물 우리가 허무인이라고 합니다. 허무인 명의 등기라든가 이미 죽은 사람 명의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추정력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 예비 등기로서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했죠. 자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생기지만 그 순위는 가등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이용될 때 이걸 변칙담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일정 실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경매청구권이나 우선변제권, 채무자 파산했을 때 별채권 같은 것이 추가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등기 효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지문들을 한번 살펴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자 보면 8번 지문 보세요. 특례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거 바로 개방형 축사라고 말씀드렸죠. 9번 보면 일필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설명하자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건 틀린 거죠. 자 부동산 토지 일부는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용익권 지상지역 전세권 같은 이런 용익하는 권리 그리고 임차권 같은 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건물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지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용익권 설정할 수 없죠. 맞는 겁니다. 11번 보세요.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다 됩니다. 하천 부지도 등기 대상은 된다. 다만 용익권 등기를 못 한다 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못 한다 했어요. 그다음에 12번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선박보는 별개 치고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 대상이 되는 건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기분단성, 즉 벽, 기둥, 지붕 이런 건 있지만 토지에 정착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되며 13번처럼 저당권 뭐 채권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권리질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공동상속 중 일부만의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는데 여기 특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됩니다. 이건 아까 규칙 52조에서 각하사유 규정한 내용 10가지 중에서 잘 많이 나오는 것이 자 첫째가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지분만 전환명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보존등기는 지분만 할 수 없고 전환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상속등기 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가등기엔 본등기 이건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지분만 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 유정이 이건 둘 다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요게 두 가지가 각하사유 29조 2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규칙 52조에 언급된 겁니다. 지분만 보증등기, 지분만 상속 못한다.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안 되는 거 신청하면 전부 다 각하됩니다. 어디로? 29조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이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 가등기할 수 없다 했는데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므로 전부에 대한 건 당연히 압류, 가압류 이전 다 되는 겁니다.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해야 하는 경우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라겠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분만 보존등기 각합니다. 농지한 전세권 민법 303조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각합니다. 법원이 촉탁으로 시행될 등기 신청했다. 이건 절차의 개시 네 가지 중에서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 가압류 같은 거. 가압류나 또는 경공매와 따른 등기는 촉탁 등기인데 이걸 스스로 신청해야 되면 다 각합됩니다. 절차의 개시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지분만 상속이 다 각하되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했다. 다 각하사유. 전부 다 규칙 52조에 열거한 거예요. 이 내용은 바로 등기법 29조 사건 제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여기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등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유효요건과 관련돼서 몇 가지 더 보면 자 첫째 효력 문제는 그 20번 문제부터 보면 20번 상속이나 포괄 유증의 경우에 등기 하여 물권 매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등기 없이라겠죠. 20번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매도인에 당연히 복귀한다. 자 이것은 187조 기타 법률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공유물을 제한한 약정은 등기 없이도 지분의 양수에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이건 특약사항이므로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23번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한 측의 사유를 입증한다. 자, 추정력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문제가 문제된다 했죠. 입증은 상대방 주장자 부정하는 자 원고 그래서 주장한 측에서 입증해라. 24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 소유로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권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뢰한다는 특별 규정 하나가 유일하게 있다겠죠. 20번도 똑같은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번호를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26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 원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종국 등기죠. 즉 가등기 아닌 것은 전부 다 종국등기입니다. 여기에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추정이 있다는 것은 물적, 인적 범위를 말씀드렸듯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 즉 당사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미친다. 이게 인적 범위를 말했죠. 그 다음에 적법한 등기 원인 즉 권리적 법, 절차적 법, 원인적 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구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특별조치법이 나왔어. 이건 부동산 등기법보다 특별법이므로 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을 해준다겠죠. 그래서 오히려 보증서 등을 위조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번복할 수가 없다. 그 말씀드렸어요. 28번 등기 추정력은 갑골구의 등기 인정이면 표지에 인정되지 않는다. 자, 추정이란 권리를 추정하기 때문에 등기 갑골구에만 인정되며 표제부 즉 부동산 표시에는 권리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9번 을의 토지의 감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장은 가등기 핵심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에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등기는 효력을 기준으로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 중에 가등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종국 등과 예비 등기 사이 이렇게 빨간 선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종국 등기에 인정되는 효력 중에서 자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이 추정력 여기 있다는 거예요. 추정력. 그럼 종국 등기 인정 추정력이 요 가등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이거 넘어올 수 없다겠죠. 그래서 가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추정이 없기 때문에 뒤에 추정이란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야. 추정된다면 다 틀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번 추정력 문제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등기 효력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기출 지문들을 확인해 봤고 조금 쉬었다가 유효 요건 그리고 그 완화인 중간 생략 등기라든가 무효 등기 유용 문제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